안녕하십니까. 상구머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서입니다. 여긴 주차장이고요. 오늘 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산으로 나가기 앞서 우리 저 많지는 않지만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고세현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제가 컨트롤 베이스를 많이 먹으니까 이거 한 박스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첫 캐시했고 이제 부산으로 가면서 두고두고 아껴서 먹으려고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 어디로 가느냐면 부산으로 가는 목적은 렉서스 GS350. 렉서스 GS350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딱 오전에 잠깐 좀 다른 일 보고 점심 먹고 차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네, 여기는 부산 사직동입니다. 사직동, 초읍이라고 해야 되나? 초읍. 여기 초읍 뒤쪽에 주택가인데 레스토랑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뭐 오랜만에 와보는데 이 근처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을 보고 이제 렉서스 GS 350 차를 출발합니다. 여기서 가깝거든요. 날씨는 되게 좋네. 어린이대공원 근처라서 그런지 시민도서관도 있고 음식점도 많고 방문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말에 가볍게 등산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가족끼리 어린이공원, 시민공원이죠. 참 시민도서관 오랜만이다. 그래서 건너가서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뭐 오늘 걷는데 뭐 나쁘지 않아. 오, 지금 왔다. 보이는 저곳이 대산자동차매매단지입니다. 사고지. 일단 목적지에는 도착을 했고 차가 지금 광택집에서 12시 30분에 도착한다 하거든요. 지금 12시 13분이니까 뭐 이렇게 저기 신호등이 저 멀리 있구나.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여기서 1년 정도 근무했었습니다. 보건실에서. 그래서 조금 자주 왔었죠. 덥다. 갑자기 여름이 됐네. 네, 일단은 여기는 뭐 예전에 자주 와왔던 곳이긴 한데 오랜만에 온다. 네, 74,000km고 바뀌어야 됐거든요. 좋아한다. 좋네. 엄청 뒷자리가 몇 분이시지? 2934입니다. 2934. 지금 검사가 2020년 12월. 많이 나왔네. 오케이. 일단 차가 이제 들어온 지 한 4-5일 정도 됐다고 하네요. 일단은 보이는데 외관은 깨끗하고 휠이 복원한 거 아닌가? 휠이 비정상적으로 깨끗한데. 예. 예. 다행히 여기 리프트가 가깝게 있어서 문짝의 톤들은 색깔이 조금 안 맞네요, 각각. 근데 짜자리하게 범위력이 많은 거 보니까 짜자리한 사고가 좀 있는가 보다, 그죠?
도색을 그 부분 도색 들어가서 제가 했었는데 볼게요. 예. 다행히도 상태 좋고 휠 깨끗하지요. 나 저는 수익점 왔을 때 왔을 때는 그 렉서스 뭐 그밖에 이때 한 100대 파악했습니다. 뭐.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보신 그렇죠. 어 깨끗한 편이다. 부싱부터 뭐 그 뭐 네. 특히 요 부싱 보니까 다 새 거네. 맞죠. 네. 오오오 와 이거 와라. 지혜가 뭐가 문제가 있나? 와 이거야. 와 앞이 기우네. 타이어도 마제스티 마제스티의 몇 년도 타이어고 혹시 이 동네에 집이 잘 왔어요? 예. 나는 내 차 빼드릴게요. 시운전을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아 엔진 마운트 직분사 엔진이잖아요. 엔진 마운트는 한번 좀 타다가 교환하고 타시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직분사로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렇게 진동이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NPR 방식은 저랬는데 근데 책자 있잖아요. 처음 살 때 이제 책사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키는 두 개 있습니까? 미안해도 키를 하나 아 네 찾아본다는데 그게 분실하지 않아. 청소한다 대충 이래 한번 닦아라 아니야 뭐 오일이 이쁘시고, 예. 배터리는 제일 최근에 교환했고, 네. 아, 확실히, 직분사 엔진. 나 엔진 오일도 교환한 지 얼마 안 됐고, 예. 깨끗하다니까. 아, 그러네요. 예. 일단. 실제로는, 맞죠. 그, 레더박스 한번 매겨야겠다. 아닙니다. 이거 뭐, 그냥 뭐, 차, 새 차가 아닌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전반적인 상태는 딱 7만 킬로 탄 수준이고, 아, 네, 이제 지금 고객님한테 차량의 사진을 전송해 드렸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외장 수리가 좀 있는 차다 보니까 이 색은 좀 있습니다. 이게 뒤에 팬더, 팬더, 문자 이 색이 좀 있죠. 그리고 운전석 쪽은 운전석 도어가 좀 이 색이 있습니다. 비교적 초색은 잘 되긴 했지만 이런 이 색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방금 고객님 가셨고요. 아, 참 오늘 참 즐겁고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고객님 덕분에 좋은 경험을 했고, 그 고객님 직접 보러 오셨어요. 차를 직접 보시고 같이 차 시승해 보시고, 그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방금 출발하셨고요. 저 우측 운전석이 이제 교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약간 아니. 키가 좀 놀면서 뭐 그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좀 그 철판 떠는 소리가 나서 이제 그 수정했고 그다음에 그 비틀림 소리 그러니까 차가 이제 비틀림 강성을 받을 때 부하를 받을 때 나는 그런 잡소리 뿌드득거리는 버팅기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서 이제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이제 같이 찾다가 이제 일단 출발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정보를 피드백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뭐 믿고 거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차 잘 타셨으면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렉서스 GS350을 관심이 좀 있어 하는 차인데 일단 패키지가 좋은 것 같고 충분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차 덕분에 저도 오늘 많이 많은 걸 좀 배울 수 있게 되고 또 고객님이 너무 사실은 좀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일을 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서 오늘 좀 많은 걸 배웠고요.
늦은 시간까지 차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좋은 차량 구매 축하드리고, 저도 이제 가서 저녁도 먹고 식사들도 못 해드리고, 오늘 다들 연휴 전날이라 서둘러 가셨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